네, 귀중한 시간에 여러 가지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역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화학연구원에 있으면서 뭐 정책 기획이나 국제협력을 했었고 또 기술 사업화도 하면서 과학 문화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 왔던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해서 조금 더좀 국립중앙과학관의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을까, 특히 지역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 신양숙 학예용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는데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원이 어디냐? 홈페이지를 보니까 49년이 있고 62년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혼동스러웠어요. 어떤 게 진짜 기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설명으로 일단 이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또 숙제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0년에 대전으로 왔다는 거고요. 그 대전으로 온 이유가 바로 대덕연구단지 때문이었다라는 거고, 그 대덕연구단지 자체가 또 국제활동을 많이 해서 연계해서 아마 국제심포지엄을 2011년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닐까.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해왔다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이고요. 또 대덕 이전 30주년과 맞물려서 특별히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 국립중앙과학관만 있다가 이제 과천과학관, 또 대구, 광주, 부산 쭉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이외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학관들도 있고 뭐 민간 또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센터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립중앙과학관이 이제 30년이 되면서 이제 대전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지역 사회 또는 지역의 과학 문화,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술 혁신의 방향은 이제 융합 혁신으로 가고 있는데. 과학관 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서 특히 50주년, 이제 47년 됐고요.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진 지. 3년 있으면 50주년이고, 앞으로 50년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이고, 조금 더 대전시 또는 충청권과 연계된 지역화 사업들이거든요.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의 역할도 융합을 촉진하고 대덕특구의 새로운 역할을 좀더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상황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몇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대전에서 변화하고 있는 변화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또는 과학문화 관련된 지점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73년도에 연구단지가 시작이 될 때는 연구단지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냥 국가연구단지. 그러다가 2005년에 대덕연구발 특구로 전환이 되면서 그 규모가 좀 커졌고. 비즈니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 지역에 착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있던 국가연구단지에서 뭔가 지역의 산업, 지역의 기업과 연결된 대덕연구개발 특구, 뭔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연구 교육, 이런 기능들이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공약으로 대전을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지정을 했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대전시나 또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시작이 됐고, 그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대전뿐만이 아니고 오송, 오창, 뭐 천안, 청주 이렇게 다 연결하는 그런 벨트로 되어 있어서
대더경제개발특구의 지역적 경계, 역할의 변화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융합이고 지역화고 세계화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촉진하고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대전의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과학 문화의 가치를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과학의 가치가 뭐냐 했을 때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이고 뭔가 증거 기반의 연구.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우리 사회나 정치나 정책에 적용하면 상당히 과학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의 과학화, 정치의 과학화, 정책의 과학화의 측면에서도 과학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연구를 왜 하느냐 할 때 지구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음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고, 우리가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가치, 과학문화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공연이나 영화, 드라마처럼 과학 자체를 즐기는, 그걸로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형태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민들이 과학 연구 자체에 참여하는 시민과학이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 문화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나 학생들이나 시민이나 사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나 지표를 설정해주고 가르쳐준 하나의 나침반 같은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과학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하고 체계화하고 확산시킬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제가 이런 과학문화 플랫폼이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과학문화 플랫폼에는 첫째는 밸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학을 하고, 왜 우리가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왜 정치와 정책이 과학화되어야 되고, 왜 과학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 합리성이 올라가고, 나는 어떤 왜 우리가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자체가 과학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과학기술 지식을 가르쳐서 엘리트 과학자를 양성하는, 문과 이과를 나눠서 뭔가 양성하는 그런 경로로서의 과학교육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과학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 소통을 하고 사고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시민으로서 또는 여러 성인으로서 과학을 접함으로써 계속 과학을 통해서 학습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국립중앙과학과는 그런 소통과 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과학교육의 과학문화적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전시도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를 갖다 놓고 와서 봐라, 그리고 뭔가 학생들 중심으로 이런 전시가 아니고, 전시 공간도 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공간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원도심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자들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 과학 전시의 공간적 이 내용적 확장들을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전시가 바뀌어야 되고, 최근에는 그거를 아트에 접목을 시켜서 생각이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과학예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런 1, 2, 3, 4들이 좀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능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립중앙과학과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공간적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 구성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 개념으로 과학 문화를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플랫폼 개념으로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1, 2, 3, 4로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발전시켜서 나가서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과학문화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특히 최근에 연구개발 특구하고 대전하고 또는 특구 내에서의 산학연 또는 출연연끼리의 소통과 융합을 통한 협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어떤 공공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거를 어떤 산업을 위한 R&D, 돈을 위한 연구 이런 거 중심으로 갔다면 그것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재난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는 국민의 어떤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쓰여진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이 확대가 되면서 이 국민들의 불안해하는 문제를 과학기술이 해결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닥쳐올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고 그래서 유엔이 추구하는 SDG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다양한 지역의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과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과학기술이 엘리트 과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연구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도 과학기술을 좀 더 알으면 좋겠네. 과학자들하고 좀 더 만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동연구원 특구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국제협력이 분야별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국립중앙과학관도 국제심포지엄을 지금 10회째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하고 있는 과학문화의 가치가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국립중앙과학관이 같이 접목시킬 건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학교육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학교육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학자들이 이제 재능 기부 활동으로 여러 가지 과학 강연 또 대중과의 소통 기회들을 넓히고 미디어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유아 교육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을 넣어서 즐겁게 하는 이런 시도들도 유성구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계속 되는데 그것이 과학 기술과 접목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동연구원 특구의 방문 프로그램, 과학 캠프는 국립중앙과학원도 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방식들의 이 학습 교육과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확장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러면 중립중앙과학관이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건가라는 것이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대전에서 주목해야 될 발부문이 이 과학예술 지점입니다. 과학문화재단이 아티언스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과학자하고 예술가가 협업을 통해서 과학을 예술로 표현하는 그래서 예술작품을 보면서 과학을 토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을 해왔고 시립미술관도 프로젝트 대전 또는 비엔날레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과학예술 국내외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과학예술 전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출연연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또는 대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예술 전시 공간들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술가들을 안에 정주시키면서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흥노 미술관도 최근에 구글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과학예술 프로그램들을 전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뭐 대전발 과학예술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확장되고 있다. 그럼 국립중앙과학관이 이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는 것이 이제 고민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국립중앙학관이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과학문화 플랫폼을 중앙과학관이 나서서 조금 더 연결을 더 해주고 촉진을 시키고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교육 부문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대덕특구의 역사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각 가면 자기네 연구소의 역사, 자기네 기술 분야의 역사는 설명하지만 대덕연구발특구의 이 히스토리를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전시 분품과 함께 여러 가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물론 이제 과학관에서 최근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그래서 과학관에 가면 대덕연구발특구의 정말 재미난 정말 인상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 그 공간을 사회 대전 전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 와서 보는 것 뭐 보는 걸 재미나게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국립중앙학관이 원도심에 가서 과학관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그리고 이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특히 촉진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다면 어느 지역도 할 수 없는 이런 과학문화 플랫폼의 주도적인 역할을 국립중앙학관이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학생 중심의 과학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여기서 연구도 하고 리빙랩 프로젝트도 하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여기서 테스트베드도 해보고 스마트시티와 가는데 중앙과학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여기서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의 일거리들을 같이 만들어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학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 대덕특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성과들을 테스트베드 역할을 중앙과학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베드로서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걸 좀 확장을 해보면 그리고 대전에서 하고 있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좀 더 국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 국제 과학예술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겠다. 이걸 한번 조금 더 기획을 해서 대전시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기획을 하고 여기에 대학과 공공연구소와 기업과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영국에도 가보고 독일에도 가보면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카페가 참여하고 모든 식당이 참여하고 학교가 참여하고 단체가 참여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축제를 하는 거기에 과학예술이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시민들이 과학예술을 즐기는 이런 세계적인 과학예술 축제 프로그램을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대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립중앙과학관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저는 촉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